일단은 언니는 조강지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본인이 40 하나? 40 하나일진 모르지만 내가 이별 그리고 이혼수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서른 후반대에 우리 언니 같은 경우 서른 살 때, 그러니까 30대에 자 이혼했어요? 네. 그리고 애들은 본인이 키워요? 네. 왜냐면 책임감은 많아. 버벅이도 살 사람이야. 본인도 신의 가물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다못해 내가 신령님을 모시든 뭐를 모시든 사람의 변화 이렇게 자꾸 신이 가로막고 치고 이런 게 있어.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 남들한테 이게 뭐지 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못돼. 되게 정정당당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잘못하면 망신수 오래. 그리고 내가 뭔가 이 분함 그리고 내가 참지 못하는 어떤 직성이 다시 올라와서 이 우울함과 뭔가 이 결정을 내려야 되나 오래 그게 들어있어. 근데 이렇게 발화를 보잖아.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가 누군가를 내가 이혼을 한다 그러지만 또 내가 총각 결혼을 못하는 여자야. 그래서 그 상대도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도 자 위로를 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기댄 여자야. 이 만남이 그렇대. 옳다 안 옳다 내가 정당하다 얘기를 내가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언니야 이게 언니랑 내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언니가 이사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십사했다라고 하셔. 머리는 알아. 마음은 알아. 근데 내가 아닌 것도 아는데 내가 그 정도로 이 사람을 가지고 나서 뭐 금전을 받아먹고 살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야. 근데 내가 사랑을 못 받고 결혼 생활을 하고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기댈 수 있는 게 어깨가 그 사람이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친구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남편처럼 착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셔. 네. 착각이에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남편인 척? 네. 그 남자가? 네. 아직 이혼 안 됐죠? 네. 거기도 이혼을 한다고 기다려달라 그런 거야? 그러면 남자가? 네. 그래서 지금 언니가 기다리고 이 사람이 정리하는 거고 멀쩡한 집안 내가 해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다리려고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네. 지금까지 내가 이걸 참아오자니 네. 완전히 내가 내 남편인데 그쪽 가서도 또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그쪽도 이미 끝난 가정이에요. 네. 서류에 도장을 언제 찍냐가 지금 결정탕에 있는 집안으로 보여.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완전하게 서류상 정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의 연애 아직 안 끊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도 이 연애를 갖고 가서 어디다가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얘기하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같이 살아요 혹시? 네. 그럼 지금 이게 한 남자는 헤어질 사람이니까 그쪽에 서류 정리가 안 됐다고 해도 그러면 남편 노릇을 둘이 하는 거야? 거기는 아예 안 가요. 안 가고? 아예 안 가요. 아예? 네. 그래도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카톡만 하고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아예 그러니까 한 9월 달까지는 7, 8월 달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갔고 그 9월 달부터는 아예 안 갔어요. 한 번도. 근데 간다 하더라도 뭐 같이 자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아이 보러 그냥 그렇게. 그리고 원래도 그 전에 주말 부부 그리고 중국에 외국에서 오래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그냥 남남처럼 그렇게. 그리고 그 여자가 시댁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불화들이 되게 많았대요. 문의만 안 해? 네. 네. 문의만 안 해? 네. 그렇게 살다가 저를 만나서 제가 다정다정하게 해주고 하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그래 그 사람이 언니 또한 그 사람한테 뭔가 위로를 받았어요. 네. 본인이 전 남편한테 오래됐어요? 이혼한 지? 한 3년? 그거를 받으면서 이 사람과 만남을 이어지면서 내 위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본인도 여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으쌰으쌰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볼 땐 옆에 붙어있는 그 남자의 기운이 너무 많은데 남편은 아닌 것 같은데 남편처럼 하는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언니가 죄인 거는 알죠? 네. 죄는 어떤 뭐 불륜이 다 죄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죄는 죄야. 근데 뭐가 정리를 정확히 들어온 다음에 같이 살아서 내 남편으로 본인 애 키운 다음에 네. 그럼 얘네한테 같이 살아요 지금? 네. 그 아비 노릇도 하는 거야? 네.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의도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먼저 본인이 자기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 이미 한 가정이 됐어요, 언니야. 네, 맞아요. 서류상 혼인신고를 이쪽에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몸과 마음은 이쪽에서의 아빠 남편이야. 네, 맞아요. 여긴 그냥 네. 솔직히 따지며. 네. 근데 뭔 이유에서도 이 사람이 결정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같이 살면서 행복만 하지는 않아. 네. 속도 터져. 언니도 성격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번 짓기 시작하면 쥐구멍 안 만들고. 맞아요. 미안해요. 조져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내가 의자에서 이걸 지키려고. 네. 근데 이 행복이 과연 이랬다가 내가 내 자식한테 오고 나한테 이게 또 오면 또 이 사람이 갑자기 짐 싸서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언니가 많아. 네. 물론 이 사람이 나가지도 않고 내가 헤어지자 그래도 그 남자가 내가 볼 때는 쉽게 헤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각오에서 이 남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럴 각오였으며 근데 자기의 어떤 삶에 이 사람의 가정사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아비 노릇을 또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이런 게 있어서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키워서 다시 한번 저 부인이랑도 왜 결혼을 했는지 자기가 모르는 존재성인 거야. 그냥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근데 아이한테 그나마 아비라고 해서 요만큼 있지 부인한테는 정이 없어. 근데 이 여자가 솔직히 안 놔주는 입장이에요. 네, 맞아요. 이미 마음과 뭔가는 다 왔어.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한 남자가 두 남편 이쪽 노릇 하더라. 두 남편 노릇을 하고 있거든. 그죠? 네. 이거야. 남편 하나에 아내 둘. 맞아요. 솔직히 닦아놓고. 그죠? 근데 두렵죠? 네. 이 사람이 갈까 안 갈까가 중요한 건 아니야. 언니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걱정이 많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근데 정리가 안 돼. 네. 맞아요. 이걸 내보내자니 나갈 것 같지 않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이 사람을 못 내보내겠어. 맞아요. 그렇게까지 야박하게도 못하겠고 네. 근데 이게 죄인 것도 알고 네. 또 거기에 이 남자가 자식한테 잘해요? 네 맞아요 되게 잘해요 아빠인 줄 알아 그럼? 아니 아빠인지는 아는데 새아빠인데 너무 잘해서 새아빠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뭐라 했냐면 저희 엄마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빠를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저는 진짜 돈만 벌고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알아요. 애들이 그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저씨를 만나서 웃는다고 행복해 한다고 여자가 됐어 그래서 행복 70% 이 불안 나름대로는 두려움이 생각이 근심이 30%야 근데 이 30%가 이제서 이 사람이 나도 내가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정리하고 오면 우리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네. 나를 과연 사랑하는 게 맞나? 맞아. 진짜 우리랑 같이 살라는 게 맞나? 네, 맞아. 이제 생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서 괴로움이 있다 이 소린 거야.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기다려서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네, 싶은 네.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책감이 들긴 하지만 내려놓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겠고 이두저도 못하겠고 자꾸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약간 저를 제 스스로 제가 스스로 저를 쪼이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죄값은 있을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오든 내 자식한테 오든 자 금전으로 오든 둘이서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야. 싸우는 날도 있을 거고 섭섭한 날도 있을 거고 이건 감당해요. 제가 볼 땐 이 남자가 안 가요. 근데 가서 이혼하자 뭐하자 그냥 그 여자 쳐다보고 싶지 그러니까 마누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솔직히. 네 맞아요. 솔직히요? 맞아요. 이런 거 같으면 본인이 이 사람이 빨리빨리 해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내가 우울한 이게 있는 거야. 생각이 많아지고. 이 무당이 분명히 죄값은 있어요. 네. 어? 왜? 죄값이 없지는 않을 거야. 내가 운명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자식한테만은 본인이 행복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인도 고초가 분명히 따를 거라고요. 단 멀쩡한 집안을 깬 게 아니야. 네. 응? 네. 멀쩡한 집안을 깬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겉돌고 언니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나와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떨어져 살았어요. 이미. 그리고 집에 왕래는 그냥 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냥 거나마. 그렇다고 생활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물심양면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와이프도 이혼을 왜 하나 내가.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만나신 분이 뭐 부가 이만큼 있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만났어요. 네, 맞아요. 없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과 외로운 사람이 만나서 둘이 그냥 살겠다고 간 거예요. 뭐야. 그러나 서류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서류 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글쎄 언니가 애를 가지면 정리하겠죠.
애는 가질 수 있을까요? 애는 제가 볼 땐 드러내진 않았을 거예요. 자궁. 네, 맞아요. 뭐 아직까지는 가질 수는 있는데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그 남편이 아니 뭐 남자친구를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가 두려워하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애를 갖자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의 속마음은 얘 가져도 되나? 안 가져도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많이 잘못됐죠. 애가 가지면 빨리 될까 정리가? 사실 속마음은 이만큼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애나 가지면 되겠죠라고 얘기를 한 게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 남편한테 이 남편도 이 부분에도 우유부단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살고 싶으면 정확히 하고 살자. 이렇게 가야지. 지금 옆에다가 방을 따놓을때 이 사람 갑자기 염동선에 쫓아내라 이것도 못해요. 아무리 내가. 근데 방 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막았어야죠. 합칠 때.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샀었어야지. 왜냐면 본인이 아이들한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본인도 알아서 살아갈 거고 평생 돈을 벌어야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살아가고 싶은데 돈 많은 사람을 원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부자가 나를 왜 건사할까 이것도 있는데 그래도 멀쩡한 집안 내가 깬 거는 아니지만 이게 죄인지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죠. 그것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물어보면 안 돼요. 왜?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게 진짜고 내가 가정을 깬 게 아니고 정말 도장만 못 찍는 게 맞나요? 그게 맞아요. 이 사람도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모한테도 그렇고 눈치도 바라보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얘기를 두 분이서 진중원이 나누세요. 그랬을 때에 둘에 이어줄 수 있는 건 솔직히 자식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을 잡아라 기다려라 말은 못 해주겠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죄는 죄예요. 자, 그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죄값은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해요. 그 사람은. 아니면 나그네처럼 지내든가. 그러면 이혼하지 못한 부부보다 못한 애도 마찬가지요. 모두 마찬가지요. 돈 벌어서 양육 잘하라 그러고 서로 정리하라고 하세요. 이건 양쪽이 못 되는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언니도 나쁜 년이라 욕을 먹어야 되지만 나쁜 놈이에요. 맞아. 하나는 정리해야지. 자기가 이럴 것 같으면 사랑하지도 않고 모두 아니고 개뿔도 아니면 그죠? 가지도 않고 방치해두는 게 옳사 아무리 그래도 정리할 걸 정확히 정리한 다음에 이 사람이랑 그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뚜껑닫고 정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살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